1997년 I'm Your Girl로 데뷔한 SES가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으로 컴백하고요. 1998년 해결사로 가요계에 등장한 신화가 정규 13집으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1세대 아이돌처럼 2017년 새해 선배들의 뒤를 이어 더 높이 올라서 더 밝게 빛나길 바라는 신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신인물사전 신년특별판 2017 별을 쏟아! 이 스튜디오에요. 지금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떨려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한 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각 그룹의 단체 인사 있죠? 그거 네. 해주시면 아, 네. 됩니다. 네. 먼저 2014년 1월 데뷔, 최근 태양이 뜨면으로 활동 중인 비트윈. 와우. 네, 둘, 와우. 셋. 안녕하세요, 비트윈입니다. 와우. 오! 앞에 뭐 그런 다른 거 없어요? 원래 뭐 다른 네. 그룹들은 있던데. 아, 네. 저희가 원래 앞에 구호가 있었는데 네. 네, 원래 드롭 더 빗이라고 하고 인사를 네. 했었는데 드롭 더 빗이라고 하니까 저희 비트윈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너무 과감히. 너무 드랍되는 분위기. 아, 네. 뭔가 드랍되는 분위기여서. 사실 뭐 이 인사말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앞에 없어요. 저희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그냥 FTR랜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깔끔해요. 네, 깔끔한 것 같아요.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비트윈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와우. 아이. 네, 저도 비트윈에서 같이 정황이랑 랩하고 있는 윤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멤버가 다섯 명이에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딱 두 분이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생겨서. 네. 뭐 그나마. 네, 네. 둘이서 제일. 네. 그렇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야야. 당당해, 당당해. 이 당당한 모습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걸그룹입니다. 2014년 11월 중국에서 먼저 데뷔를 했고요. 명령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워너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워너비.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오! 반가워요. 아니, 별명이 명령돌이에요? 저희가 노래가 네. 손들어 전체 차렷 이런 식으로 약간 명령조다 그렇게 애칭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노래는 혹시 엎드려 뻗쳅니까? 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열중셔 네. 네. 이렇게 뭐 뻗쳐 이런 거 되게 네. 많았는데 다음 곡은 왜요로 약간 왜요? 상큼하게 네. 아 이제 하도 이제 또 명령돌이니까 네. 그 다음 거 뭐예요 물어보니까 왜요, 왜요? 이렇게 대답하는 네, 그런 느낌인가요? 네. 여기도 두 팀이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예쁜가요? 그래서 네.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요. 외모에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워너비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에서 우아함을 맡고 있는 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 로블리 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때요? 홍키라 와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네. 이렇게 북적북적 많은 분들과 예. 오고 싶었던 홍키라에 와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네. 영광입니다. 아, 진짜 오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일어날걸. 아이,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요. 네,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네. 마지막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데뷔고요. 지난해 아시아 모델 시상식에서 모델 테이너 상을 받은 스누퍼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얼 댄 슈퍼.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와. 아, 하이얼 댄 슈퍼예요. 네. 야, 아니 그 모델 테이너상이 네, 네. 뭐예요? 그 저희가 네. 별칭으로 모델돌이라는 예, 예. 그게 있는데 예. 그게 모델분들이 뽑아주신 네. 엔터테이너 네. 상으로 모델 테이너상을 수상했어요. 다재다능하다라는 네. 뜻이에요. 아직 멤버들이 다 키가 큽니까? 네. 제가 팀내 최단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단신이 몇 네. 센치입니까? 177로 지금.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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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3cm밖에 사야 한다. 다행이야. 그럼 제일 큰 분은? 제일 큰 183? 친구는
그 우성이랑 상호라고 네. 183을 둘이서 똑같이. 네. 근데 상호가 조금 더 허리가 길어서 네. 우성이가 더 비율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니, 이 두 분도 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네. 그 각자 한 분씩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팀 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맏형 절대 동안 수현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스누퍼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세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두 분이 대표로 나온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는 사실 얼굴은 세빈이만 잘생겨서 아닙니다. 네. 세빈이는 얼굴로 나온 것 같고 저는 이제 세빈이 보좌하는 아, 보좌관이에요? 제 네. 생각에는 저희 팀 중에서 맏형과 예. 막내 라인 이렇게 아, 좀 케미가 좀 제일 윗과 네. 제일 마지막 네. 네. 네, 어, 맏형과 막동생이 네. 나왔어요. 아, 어떻게 또 스누프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 동생이 보컬 맞아요. 선생님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계시잖아요. 얘기 그래서 진짜 많이 들으세요. 네, 저도 이제 스누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어, 오늘 활약 기대해보도록 영광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세 팀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음악 방송에서 마주친 적도 있나? 네, 네, 네 많이. 저는 워너비는 마주친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이 군복 같은 그 여군복 같은 거 입고. 네, 저희가 제복돌이라고 그죠? 제복 컨셉으로 나왔다 보니까 네. 제복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각 있는 약간 뭔가 이렇게 막.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 왜냐면 그 컨셉이 제일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을 할 때 강한 음악을 좀 많이 하니까 약간 저희도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의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이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누퍼랑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네. 이제 본 적이 있나요? 매번 네. 겹쳤었습니다. 네. 사실 네. 네. 여기 있는 모든 팀 분들을 선배님들을 다 만나 뵀었고요. 네. 네. 그리고 FT 아일랜드 선배님들도 저희는 네. 방송이 다 겹쳤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봤죠. 네, 네. 네. 봤어요. 아, 우리 그러면 다 이제 구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면이니까 오늘 편하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대표로 오신 만큼 숙소에 있는 멤버들의 목까지 네. 열심히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셀프 프로필이에요. 와! 지금부터 30초 제한시간이 30초예요 네. 각 팀에 대한 셀프 프로필을 들어볼 텐데요. 팀 이름에 대한 설명은 기본이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후배가 누구죠? 저희 스누퍼가. 자, 그럼 스누퍼 네.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근데 저희는 네. 둘이서 짜왔어요. 짜봤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30초 동안? 네. 네. 저희가 이제 홍키라를 네. 위해서 네. 열심히 한번 짜봤는데. 완벽합니까? 네, 30초 딱 맞아요. 딱 네. 맞아요? 네. 맞아요. 2초 남아서 네. 또 인사를 또 네. 했어요. 네. 사실은 또 이 KBS 초시계가 1초 조금 느려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3초가 늘어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시계 주세요! 피어나는 새싹돌. 옆집에 살 것 같은 훈훈한 남자들. 떠오르는 남친돌. 안녕하세요, 스누피. 아니고요. 스눕독. 아니고요. 바로 스누퍼입니다. 저희 스누퍼는 작년 11월에 데뷔한 신인 그룹이고요. 지금 신곡 It's Raining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그럼 지금까지 하이댄스퍼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딱 맞췄어. 성공했어요. 우리 스누퍼분은 8초 나왔답니다.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요? 재능이요. 아, 저희가 템포가 좀 빨랐나봐요. 아니,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 제가 8초 동안 좀 채워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멤버가 상일, 상호, 세빈, 수현, 우성, 태용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아, 네, 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그리고 오 마이 비너스 OST에 네. 참여했었고 지난 10월 일본 데뷔 쇼케이스와 팬미팅을 전석 매진시켰어요.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 OST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리고 또 모든 쇼케이스와 팬미팅을 네. 전성 매진도 시키고 아 영광입니다. 야, 그만큼 엄청난 팀인 걸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30초 안에 모든 걸 쏟아 부은 것 같습니까? 아, 저희가 사실 네. 저희가 좀 템포를 느리게 했을 때 네. 이게 30초가 딱 맞았는데 저희가 네. 좀 빨리 해서 네. 시간이 남는 게 너무 아쉬워서 네. 저희 그
오마이 비너스 예. 한 소절 제가 짧게. 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KBS 드라마였죠, 오마이 비너스. 네, 맞습니다. 그 노래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필요해요? 아, 에코 많이 필요해요. 아, 에코 많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자, 렛츠 고. 예. 넌 나의 비너스, 내 맘의 비너스, 네 맘을 보여줘, 내 맘을 알아줘, 내 옆에만 있어줘. 네. 달콤한 달달한 노래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워너비의 셀프 프로필 들어볼게요. 이것도 두 분이 나누셨나요? 아니면 누가 대표로 합니까? 아, 저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워너비 아미가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예요. 30초가 굉장히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휴대전화 액정은 다 나갔어요. 또. 손에 힘이 없어서 네. 손에 있는 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너비의 소개 셀프 프로필입니다. 30초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전지사이러스를 데뷔한 워너비입니다. 팀 이름의 뜻은 암열 워너비라는 팀 소개처럼 처음에는 조금의 미숙하면서 점점 모든 분들의 워너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SG 워너비 선배님들과 연관이 있나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5인조 걸그룹 워너비의 이름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한 웨어도 굉장히 쉽고 또 김은국 선배님이 뮤직비디오에 참여해주셨으니까요.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마지막 폭탄 소리가. 야, 성공했습니다. 저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네. 잘했어요. 숨도 안 쉬고 얘기했어 지금. 네. 정말 욕심이 나서. 예,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딱 정확히 지금 30초에 맞춰서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야,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드릴게요. 워너비는 세진, 은솜, 아미, 리나, 롱은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뭐 군인, 경찰, 승무원 등 다양한 컨셉트로 활동을 했고 2015년 피트니스 모델들을 선정한 신인 걸그룹상도 받으셨고요. 2016년 여름 의왕 경찰서 홍보대사 위촉 선발됐어요. 네. 야. 그 위에 또 수상 경력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희가 또 소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카페 알바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네. 저희가 기부도 하면서 저희가 약간 선행돌이라는 또 애칭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야, 네.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 다양한 컨셉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맞아요. 같은 노래에 그 매번 무대에서 그 의상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노래마다 그 컨셉인 건가요? 저희가 1집에서는 네. 저희가 전체 차례로 네. 군인 컨셉이었고요. 네네. 2집 손들어에서는 경찰 컨셉이었고요. 네. 3집에서는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예예. 뭐 요리사, 의사 예. 등등 저희가 좀 욕심을 내왔습니다. 저한테 지금 CD가 있어요. 왜요? Why? 있는데 정말 승무원. 네. 네. 승무원의 의상이에요. 파랑색.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 컨셉이 만약 과연 4집에는 뭐가 나올지 그게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거의 나온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다음 예. 컨셉은 뭘 하려고 3집에 이렇게 욕심을 냈냐라고 요정, 하셨는데 요정. 정말 근데 직업군이 정말 네. 많잖아요. 네, 네. 소방관 분들도 너무 많고 예, 예.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저희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팀입니다. 비트윈이에요. 자, 비트윈 네. 이번에는 누가 합니까? 유누가. 네, 네, 제가 한번 30초 꽉 채워서. 두 분이 래퍼죠. 네. 아, 네. 래퍼기 때문에 요게 빨라. 네, 알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딕션. 네, 살아있는 딕션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30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트윈이라는 팀이고요. 2014년 1월 달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비트윈이라는 이게 커플 앱이 아니고요. 저희 BATWIN, 엄연히 철자가 틀립니다. 네, 저희 험난한 가요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선혁, 영조, 정아, 윤우, 성호 이렇게 되게 잘생기고 매력 넘치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두 명밖에 안 나와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엔 다섯 명 다 같이 나오고 싶고요. 저희 태양이 뜨면이라는 곡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되게 감미롭고 좋은 노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1월 달 새해에도 많이 새해도 많이 새해도 많이
많이. 어, 네. 새해도 많이. 하지만 이걸 딱 들었을 때 뒤에 네. 어, 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네. 연결이 네. 되죠. 네. 마, 잘 부탁드려요. 역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무금으로, 예. 예, 들으신 분들은 다 웬만하면 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 비트와 윈의 합성어예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비트윈 그 사이에 있는 그 비트윈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오, 비트와 윈, 비트에서 이긴다라는 뜻인가요? 비트라는 아, 네. 뜻이 이긴다는 뜻도 갖고 포함돼 있어가지고 아~ 이기고 이기자라는 뜻. 아, 그렇군요. 아~ 아니 윤우 씨. 아 네. 윤우 씨는 랩 서바이벌에 출연하고 싶어요? 아 네. 아 기회만 주어진다면 네 되게 좀 가서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그럼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프리스타일 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 네 물론입니다. 오~ 네. 오~ 네. 오~ 지금 네. 듣고 싶어요. 이 느낌. 여기 네. 딱 홍키라의 처음 온 느낌을 예, 딱 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홍키라 프리스타일 랩으로? 홍키라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로? 오, 벌써 이렇게 떠오르시나 네. 봐요. 이야 멋있는데? 와. 자 에코 필요해요? 아 네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에코 주세요! 이제 용기의 캐스터 레디오 훈남훈 여드 모드 스튜디오 앤데 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라임은 맞았어요. 아, 네. 어, 스튜디오. 다른 시간에. 아, 그다음에 뭐였죠? 라디오. 네. 어, 랩 잘하시네요. 선배님 잘하시는데요? 야, 야. 저는 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해서 세 팀의 셀프 프로필 알아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누퍼의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It's Raining이에요. 어떤 노래요? 어 It's Raining은 저희가 이번에 활동 중인 곡인데요. 네. 시련의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아픈 곡입니다. 네. 이거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It's raining. It's raining. 마음이 아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퍼가 부릅니다. It's raining. 스누퍼의 It's raining 듣고 오셨습니다. 와. 와. 아, 굉장히 감미로워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네. 자기 어필을 해줘야 돼요. 아, 굉장히 감미로웠어요. 아, 그럼 저, 아, 막 비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네. 스튜디오에. 네. 아,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신인물사전 신년 특별판 2017 별을 쏟아. 비트윈 워너비 그리고 스누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여섯 분의 개인 프로필을 쭉 보니까요. 네. 이 중에 제일 막내가 스누퍼의 세빈이시에요. 네, 와, 맞습니다. 96년생. 네, 맞습니다. 어, 막내. 유단자예요, 근데. 네. 어떤 거 유단자예요? 제가 총 합단이 7단인데 태권도 3단, 네. 격투기 2단, 네. 합기도 1단, 우슈 1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연습생 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동만 하다가 네. 무술인이어서 네. 무술인. 아니 근데 이거 어쩌다가 갑자기 아 이게 태권도를 하니까 네. 태권도에서 품새라는 게 있는데 있죠. 좀 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춤을 그게 춤 같다고요? 네. 아, 춤 같아요. 좀 끼워 맞추는데 지금. 아니, 저도 태권도를 한 7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그게 춤 같다고요? 네. 춤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춤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췄는데 네, 예. 막 K-pop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또 네. 제가 또 춤을 되게 세게 추거든요. 네네네. 네, 막 부러진다고 막 네, 네, 네. 조심하라고 팬분들이. 네. 어 그랬구나. 아니 확실히 그 이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 있잖아요. 뭔가 이게 몸이 물 흐르듯이 막 맞아요. 이게 막 태극권 같은 거 이런 게 막 이게 그런 것처럼 어, 네. 확실히 도움이 좀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오. 몸을 잘 쓰게 돼요, 되게. 그렇구나. 네. 아니 수현 씨 같은 네. 경우에는 학창 시절 수학 여행에서 노래 부르고 자신감을 찾았다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네. 사실 엄청 뚱뚱했어요. 예? 한 80kg, 90kg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 네.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수학여행 가서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더니 네.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살짝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진로를 지금 몇 킬로예요 혹시? 지금은 60kg에서 62kg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뺐어요? 어, 그냥 스무 살 때부터 갑자기 네. 젖살이 빠지기 싫으면 시작하면서 네. 쌍꺼풀이 생기고 네. 약간 그러면서 살 빠지더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네. 와 그게 다 키로 갔나 보네. 아니요 키는 가장. 아 그래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네. 야 그러고 아니 그때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그때 아마 포맨 선배님의 네. 베이비 베이비. 아, 그거 살짝 불러줄 네. 수 있어요? 아 네 에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에코 드리겠습니다. 아, 에코 주세요. 네. 아 아.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만 난 이유로. 네. 오~ 감미롭다. 야, 이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다는 네.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많은 사람한테 노래를 부르면서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중에 제일 연장자가 우리 로운 씨. 아, 네, 저를 많이 봐주시면서. 네, 아니 91년생인데 제일 연장자. 네. 내가 제일 연장자예요. 내가 제일 연장자. 오라버니. 네. 아니 보컬 트레이너였어요. 네. 그것도 그 굉장히 그 학원이 유명했다고. 네, 학원 자체가 부산에 네. 있는데 네. 배출한 가수분들이 좀 많아요. 유명한. 그래요. 네. 아니 거기에 계셨구나. 아니 어쩌다가 그러면은. 보컬 트레이너에서 이제 가수로 학교를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제가 다녔던 학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운 좋게도 민지야 해볼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데 그래도 조금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오디션을 붙어가는 걸 보면서 네. 아 제가 조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해봐야겠다 이러고 서울 올라왔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 로운 씨는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레코딩 하잖아요. 녹음할 네. 때 조금 약간 이제 좀 알려주기도 하고 좀 그러나요? 네, 되게 나긋나긋하게 네. 아미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되게 네, 예쁘게 잘 가르쳐준 언니예요. 디렉을 네. 네. 팀 내에 이렇게 실력자, 이렇게 경험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워너비의 장점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발레와 재즈 댄스를 배웠습니까? 제가 사실 자세가 안 좋아서 부모님이 네. 발레를 시키신 거였는데 네, 네. 약간 춤 쪽으로 재능 있나 이렇게 네, 네.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계속 춤 쪽으로 재즈 댄스, 걸스힙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아 선배님, 효연 선배님, 또 카라 선배님들까지 나오신 댄스 스쿨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면서 네. 가수를 꿈꾸게 됐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정신교육에 좋다고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요. 3일 다니고 그만뒀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태권도였거든요. 태권도. 네. 그때 그냥 피아노를 계속 칠걸. 저도 웅변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저도요? 네. 저도요. 네. 어머니가 말이 너무 많아졌다고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 다니라고. 네. 아니 네. 그 아 그래요? 정아씨 비트윈의 네, 정아씨는 네. 웅변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말을 또박또박 잘하겠어요. 아 네 너무 이제 말대꾸를 자주 한다고요. 웅변을 다니더니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또 정아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고정 게스트인 딘딘씨하고 친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대기실에 네. 같이 자주 썼었어요. 네. 그리고 맨날 브라더들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아니 딘딘 씨 말고도 친한 연예인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네네네. 뭐 에디킴 씨, 더블S30의 김영준 씨, 유승우 씨, 노지윤 씨, 매드타운. 와 이건 씨. 이게 근데 한 번에 알게 된 거라서 저도 이게 그 제가 연예인 풋살 축구 팀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해요 축구를. 진짜 잘해요. 아니, 같은 아니, 팀이었거든요. 네. 우리 두 번 다 같은 팀. 네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형 때문에 이겼어요. 아니요. 야 축구를 또 잘하는구나. 네 주말마다 그래갖고 축구 대회 같은 것도 네. 있어가지고 나가고 친해지게 돼. 아 부럽다. 아니 그 그래요. 그 운동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네네. 네. 건강을 챙기는 아이가 돼. 우리 또 웅변학원 출신의 축구도 하면서 네. 지금은 본직업 가수를 하고 있는 네. 우리 정아 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윤우 씨. 아, 네. 윤우 씨는 네. 팬들에게 굉장히 로맨틱한 멘트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멘트를 네.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저희 네. 멤버들은 좀 오그라든다고 네. 이제 네. 할 때마다 좀 막 오그라든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닭살 돋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네. 자주 쓰시는 그 멘트를 제가 받았어요. 네. 저도 이거 보자마자 설마 진짜 아니겠지라고 한 10번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스타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네. 아 꽃이 이쁘네요. 아 근데 여러분이 더 이뻐요. 더 이뻐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우 씨. 네. 윤우 씨는 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네. 아, 미리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닙니다. 예, 그 톤이 있어요, 좀. 네, 네, 아, 톤이 심지어 저희는 또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되게 잘생겼어요. 잠깐 벗을게요. 어떻게 합니까? 네. 아, 네, 여러분들 오는 길에 보니까 꽃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알죠? 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도 이런 거 잘해요. 잘해요? 제가 사실 그 요즘에 인터넷에 네. 엄청 유행하고 있는 흔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흔한 글. 네. 제가 그런 거 좀 요즘에 쓰거든요. 네. 제가 하나 해보세요. 네. 저 에코 좀 부탁드릴게요. 에코 이것도 에코. 에코래 에코를 달라고요. 제가 에코 중독자라서.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제목이 달아예요. 달아. 달아. 네, 달. 달아. 네. 오늘도 빛나 유난히 밝아 너처럼 달아. 끝입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예. 무슨 뜻이지? 한 세 번 생각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법한. 살짝 중의적인 표현. 네. 이해 못했어요. 요 호남 팬분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알았어요. 제가 궁금한 거 말고 이제 또 세 팀이 다른 그룹에게 궁금한 걸 하나씩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이런 데서 또 멤버들의 센스를 또 엿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재미를 위해서 조금 독하게 적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먼저 비트윈 멤버들이 남긴 질문입니다.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뭐야? 아, 이거 너무 약. 뭐야 이게? 안 세요? 아, 너무 훈훈하잖아. 아, 진짜요? 네, 아니 스누퍼에게 궁금한 점이에요. 비트윈이 매번 활동 때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겹진 않은지. 너무 활동 때마다 계속 겹쳐가지고. 아, 절대 아니에요. 착하다. 매일매일 인사를 하니까는 이제 착해, 아, 훈훈하네. 착해. 지겹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여기다 대고 지겨워. 아, 지겨워요. 네, 차라리 이렇게 쓰지. 독하게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날짜 좀 피해서 나옵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독하게 쓰는 거고 이건 되게 훈훈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워너비가 비트윈에게 궁금한 점을 네. 자, 워너비예요. 지난 앨범 노래 제목이 네 여자친구인데 친구 지민인가요? 친구나 지인. 아. 친구나 지인. 네. 여자친구에게 진짜 관심 간 적이 있으신지. 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있으신가?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있으신가 봐요, 윤우 씨. 아니야, 아니야. 아,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그러게요. 이게 독한 질문이네요. 네. 되게 잘하시는 질문. 네. 네. 칭찬받았다. 아직까지. 독이 한껏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자, 없는 걸로. 네, 좋겠습니다. 네. 없는 걸로. 자, 이번에는 스누퍼가 워너비에게 궁금한 점이에요. 네. 워너비 선배님들 중 여동생이 있는데 둘 중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한 네. 명만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이거 네 개 했어요, 저희. 로운 씨 혹시 여동생 있어요? 아니요, 저 오빠 있어요. 아미 씨, 저 언니 있습니다. 아니, 언니, 자 그럼 네. 언니로 가죠. 언니에게 이 두 분 중에 네. 한 분을 소개시켜줘야 된다.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자, 잠깐만요. 약간 저에게 어필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두 분을 몰라서 어필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세빈이 먼저. 저부터요? 네. 아미 누나 뽑아주세요. 강력해. 네. 많이 기대하고 있어. 반말 세빈 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어요. 네. 세 팀이 서로에게 남긴 질문들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의 왜요 듣고 올 건데요. 어떤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김홍국 선배님이 깜짝 네. 출연을 해주셔서요. 네네. 뮤직비디오를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3집 군무돌도 네. 있지만 제복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복이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의 왜요. 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비트윈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목이 뭐죠? 네, 저희 네. 태양이 뜨면 이라는 곡입니다. 태양이 뜨면 우리 정아씨와 윤우씨가 랩 가사를 또 직접 썼다고 들었는데 네. 이 노래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입니까?
전 무지개를 표현하겠습니다. 아, 무지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 있는 네. 표현이 담겨 있는 네. 노래다. 알겠습니다. 비트윈의 태양이 뜨면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1월 1일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1월 1일 일요일 신인물 사전 신년 특별판 2017 별을 쏟아 올 한 해 화력이 기대되는 세 팀 비트윈 워너비 그리고 스누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민지님께서요. 저는 힘들 때 스누퍼 오빠들의 노래 너는 천국. 아, 네, 너는 네. 천국. 들으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오빠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요 하셨어요. 일단 이 너는 천국이라는 노래 짧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후렴구 짧게 네. 부르겠습니다. Bill so free 너 있는 곳에 Bill for you 숨 쉬는 곳에. 와. 네. 야, 그렇다면 스누퍼의 힐링송 힘들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 기운 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용기 선배님이 부르신 마중이라는 노래 그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예. 네. 그 노래 들으면서 약간 힐링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저도 좋아해요. 아 그죠? 되게 목소리가 감미로우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세빈 씨는요? 저는 빅뱅 선배님의 맨정신 네. 아~ 그 정신없이 들으면 진짜 좋아요. 네. 아니 그 워너비나 비트윈 같은 경우에도 뭐 힐링 될 만한 그런 찰질 때 하는 노래 있어요? 저는 김한선 선배님의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라는 여기서 역시 제일 연장자다워요. 가사가 네. 굉장히 지금 들으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네, 데뷔를 하고 또 들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비트윈은요? 네. 저는 사실 FT아일랜드 선배님 되게 팬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소녀를 만나다 소나기 아, 네.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 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되게 감미로워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정다정 님께서요. 정아 오빠, 윤호 오빠 래퍼라는 거 아는데 딱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노래 조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네, 윤우 씨 가능하죠. 네, 아이. 아, 네. 우리 윤우 씨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네.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둠 밤을 또 견디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은데. 아, 좋으신데요. 중점이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우리 스누퍼 세빈 씨도 래퍼잖아요. 네, 네. 노래 한 소절 가능합니까? 아 저는 래퍼이기 때문에 랩을 강렬하게 한번. 아 너 이렇게 랩을 강렬하게 하냐. 이 친구 잘 빠져나와. 한번 해봐요. 이제 이 바이 밤은 작업을 하건 그냥 쉽게 다루건 차가운 새벽을 가르건 냉겨칠 상이란 것. 오~ 오~ 철남. 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가르고 뭐라고 갈라? 그럼 나머지 세 분은 다 래퍼예요. 우리 로운 씨, 아미 씨, 수현 씨는 아, 네 보컬입니다. 보컬. 아 맞아요. 보컬인데 나는 여기서 랩 좀 한다. 아, 저 좀 하죠. 그래요? 네네. 수현 씨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제가 옛날에 연습하던 건데 보여보겠습니다. 예. yeah. 박자를 타는 다른 아들과 나를 봐 못 느낀다면 말을 마. 이런 간단한 람도 난 다 살려나 박자만은 한 있으면 나 귀에도 딱 파거나. 네. 아미 씨 안 되는 표정인데. 로운 씨 저는 듣는 걸 좋아하는데 짧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너와 나만의 베이비 부 사랑은 플랩 너는 막을 수 없어 우린 바니 앤 클랩 넘버 원 투 쓰리 고 하늘 끝까지 너의 단 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다들 잘하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좋습니다. 이미현님께서요. 아미언니 웹드라마에 출연한 걸로 아는데 연기에도 욕심내시는 건가요?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과 같이 연기해보고 싶었어요? 하셨어요. 연기 경험이 많진 않지만 네. 얼마 전에 B1A4 선배님, 네. 금찬 선배님하고 네. 맛있는 연애라는 웹드라마를 촬영했었는데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전지현 선배님과 물론 많이 비교는 되겠지만 네.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BTOB 멤버들도 사전 제작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원 캐스팅인가요? 저희가 4명 지금 캐스팅 돼갖고 얼마 전에 첫 촬영을 끝냈었거든요. 누구 누군가요?
저랑 이제 성호라는 친구 빼고 저랑 이제 윤우랑 네. 빼고 이제 영조 형 영조 씨랑 이제 선혁 씨 빼고 아, 아, 한 분 빼고 된 거예요? 네, 저랑 라이벌이에요 성호 씨가 그래서 아 근데 어떡하니? 아, 네, 또 다른 이제 그걸 준비 중이어가지고. 아~ 아니 우리 스누퍼 멤버들도 연기에 네.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아, 하고 싶어요. 저희가 기회만 되면 하고 싶은데 아직 회사에서. 역할 같은 걸요. 이런 역할은 꼭 해보고 싶어요. 저 학생 역할이요. 학생 역할. 제가 옛날에 그 연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보조 출연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세 팀의 미니 라이브 공연이 열립니다. 우리 홍키라 가족들을 위한 선물이자 세 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광고 듣고 올게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비트윈 정아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수시에 합격하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작년에 비트윈이 컴백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 몰래 응원하러 다녔는데 이제 대학도 합격했으니 마음 놓고 오빠들 보러 갈 겁니다. 와우. 네, 오빠들에게 고3 수험생 생활 수고 많았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축하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네, 되게 좋죠. 네. 네. 그럼 두 분이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된 수진 씨에게 한마디 네. 해주세요. 네 너무 고생했고 이제 인생의 이제 시험이 다가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네. 이제 항상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좀 더 이제 젊음을 좀 불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따뜻한 말도 좋지만요 또 가수인 만큼 팬분들에게는 네. 라이브 선물만큼 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팀 1라이브 박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각 팀에서 라이브를 한 곡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비트윈 어떤 네. 노래 준비했나요? 저희는 스윙스 선배님의 Earlier Lady라고 네. 네. 아, 랩인가요? 네 랩입니다. 이야 이 두 분의 폭풍 랩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네. 들을 수 있어요. 이야 네. 이 노래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 저희가 연습할 때나 이제 저희가 분위기 띄울 때 네. 되게 이제 네 자주 부르는 네, 그런 그렇죠. 노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윈의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ttle Lady. Hey, 섹시한 hey. 걸 과시하지 않아 hey. 네가 진짜 여자야 넌 취조 있는 girl. Yeah, 취조 있는 girl.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볼 시간은 많아 진짜 여자야 넌 취조 있는 girl. 취조 yeah. 있는 girl. Come on, gold 머리 high heels 몸이 섹시하지만 그걸 또 알아둬 너무 짧지 않은 치마를 입는 근데 청바지가 더 어울리는 좌우로 부드럽게 스윙하는 swing. 엉덩이와 한 손에 잡힌 듯한 발목갈이 살짝 있는 팔도 수영장에 가면 여자들이 도망가죠 화장은 안 한 듯해 키스는 폭탄 같아 yeah. 어떻게 right bam 남자들을 알아서 처리해 진짜 최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커피값 내는 센스쟁이 수구는 좋지만 왜 내 속에니 쿨하게 웃지 팬이 안아달라 할 때 가끔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는 hey. 또 가끔은 친구들과 술을 먹게 해주는 hey. 멋을 내줄 날면서도 속이 있는 baby yeah. Not that's a real lady. 페리큐어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은 내가 진짜 여자야는 치조 있는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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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치조 있는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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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볼 시간은 많아 진짜 여자야는 치조 있는 girl. 치조 있는 girl. Kiss the radio. 이기주의 뱅뱅 바퀴만에 줄줄을 몰라 집밖에 모르는 애들은 줄줄이 몰라 날씬한 몸은 잔차도 맘은 더 줄어 하룻밤에 혐오밤 총각이 더 불어 나이클럽 VIP 룸에 매일 영혼 없는 여자들이 넉넉고 되게 좋은 심지죠 라는 말은 왜 있는 거 Where's the love 무조건 돈이 뭐 케이스 Yeah I don't give a thing about you about it 적게 받지 않은 애들 going in the bed 가슴보다 맘이 더 육덕진 타입은 난 바래 Girl you can drown it in the bag 돈보다 더 자기 고집 있는 애 몸보다 말이 더 감동 있는 애 Girl let me get you some 너가 모부나가 너가 나의 기준선 통과하면 you deserve it 섹시한 걸 다시 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넌 지조 있는 girl 지조 있는 girl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볼 시간은 많아 진짜 여자야 넌 지조 있는 girl Alright 지조 있는 girl
only a lady 말려도 일나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닌 나 같은 남자 real lady 아무나 만나 절실하게 필요해 나 같은 남자 독립적인 여자 건순이 누나같이 고양이 같은 늘 발로 찾지 늦잠을 잘 때 직접 찾아와서 깨워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나 몰래 배워 hey.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는 지조 있는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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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 있는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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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바쁜 몸 hey. 그래도 나 누군 시간을 봐라 진짜 여자야는 지조 있는 girl 지조 있는 girl 지조 있는 girl Kiss the radio. Bye. Yeah. Oh! A little lady. 네, BTOB의 정아 윤우 씨의 라이브로 네.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웠습니까? 저는 항상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우. 네. 어 만족해요? 네. 어 그래요. 연습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지만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거. 아 쿨하네요. 쿨해. 네. 어. 항상 열심히. 아니 워너비어스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발음이 좋으신데요. 두 분 다 약간 찰지입니다. 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정아 씨가 네. 데뷔 전보다 랩이 훨씬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으셔서. 아니 그 스윙스의 원곡을 보니까 피처링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 다른 가수와 콜라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비트윈 멤버나 스누퍼 멤버들이나 워너비 멤버들은 어떤 팀이랑 해보고 싶어? 어떤 누구와? 저는 이용기 선배님의 랩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명 깊게 제가 언제 랩을 했어요? 아까 A45 했을 때 아니 난 랩을 한 적이 없어요 전 그 딕션에서 반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습해볼게요 자 스누퍼는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네. 같이 해보고 싶다고 했던 분이 네. 수란 선배님 네. 너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CD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고 아 그렇구나 네. 전 후디 선배님 후디 선배님 네. 어 그 후디 씨 어, 네. 노래 굉장히 잘해요 아 맞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독특하고 두 분 다 네,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네. 네. 워너비 분들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 전부터 태연 선배님 굉장히 아! 좋아해서 한번 작업할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저는 크러쉬 선배님 음색 그리고 음반의 1위를 무조건 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 이번에는요 워너비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어, 네, 박원. 박원의 노력 네. 맞죠? 어, 박원의 노력. 네. 이게 최근에 나온 노래예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이 곡을 로운 씨가 혼자 불러주신다고. 오, 와. 평소에 그 박원 씨 노래 좋아해요? 네 즐겨 듣는데 노력이라는 곡을 가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네. 계속 듣다가 네. 어, 연습을 해볼까 해서 불러봤는데 또 여자 입장에서 또 가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남자 노래잖아요. 네. 아 근데 다 또 여자 여성분이 부르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미 씨. 로운 씨가 혼자 불러야 돼서 좀 떨릴 수가 있어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로운 언니, 언니는 트레이너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로운 언니가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아, 네. 지금도 너무 많이 떨고 있어요. 노래 전이라서. 어떻게 저희가 스튜디오에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잘할게요.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워너비 멤버 로운 씨의 라이브입니다. 노력.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만 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상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봐서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전해드렸습니다. 노려 네. 우리 비트윈과 숨 어떻게 들으셨어요? 숨을 못 쉴 뻔했어요. 네. 마지막에 그 긴장감. 네. 숨을 참았어요. 네. 야 같은 팀인 아미 씨는 어땠습니까? 언니가 중간에 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울지 마요. 아니 그 로운 씨 네. 아까 1부에서 보컬 트레이너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습생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들이 뭐뭐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비 선배님의 길에서라든지 I Love You라는 곡이 또 있는데 네. 되게 많이 부르시고 남자분들은 약간 나윤건 선배님이나 성신경 선배님 노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너비 두 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노력형이다 아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미 씨는요? 저는 재능 노력형. 재능 노력형. 춤 쪽으로는 약간 재능이 좀 있다. 네, 있는 것 같은데 노래에는 좀 약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스누퍼하고 비트윈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철저히 노력형이죠. 네, 저희는 철저히 노력형이어서 네, 100% 노력만이 살 길입니다. 저희가 재능이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 분명히 어떠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트윈은요? 저도 전 노력형입니다. 저는 완전 박치였거든요. 네. 래퍼로서 박치면은 되게 치명적인 건데 노력으로 최대한 이렇게 해서 극복해내려고 했습니다. 저도 노래랑 춤을 이거 연습생 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미만 재능 나는 아, 재능을 빼고 싶네요. 괜찮아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럼? 100% 선천적 재능 영이 형이 있는데. 역시 장난입니다. 네. 워너비 라이브 잘 들었고요. 이제 1일 1라이브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스누퍼 오래 기다렸죠? 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는 로꼬 선배님의 네가 모르게라. 네. 이것도 최신곡이죠? 네, 그 나온지는 조금 됐지만 네. 그 저희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어서 네. 이 곡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너무 떨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맞춰본 적 있는 노래입니까? 아 많이 맞춰보진 않았고 그냥 네. 홍키라를 위해 네. 저희가 열심히.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누퍼가 준비한 라이브입니다. 네가 모르게. 나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Yeah. 네가 모르게 오늘도 조용하게 말하지 닿을 수 있다면 당장 그리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상황 탓을 하며 괜히 상상해보는 너와 마주치는 장면 널 달래주는 말 언젠가는 그래 다시 볼 수 있겠지 널 언젠가는 매일 너의 사진들을 확인하는 나와는 다르게 애써 무관심한 척 보낸 말들 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겠지 노래를 듣게 돼도 그냥 지나치겠지 용기를 내고 싶어 마셨던 술 때문에 잃었던 기억 서로를 붙잡고 췄던 춤 더 빠져들기 싫어서 멈췄던 대화 넌 지금쯤 어떤 상대와 또 인연을 맺고 있을 수도 있어 이기적이지만 그 인연이 아니길 안 빌어 나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hey. Yeah. 네가 모르게 This song is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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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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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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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oh, oh. 생각했었지 미련이 갖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고 그런 말을 하기엔 난 아직 어린가 봐 너의 말 한마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알기에 yeah. 걷어내고 싶어 네 마음의 모든 벽 궁금해 그 벽장 속에 모든 것 조금이라도 내가 담겨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가득 차있을까 분명히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시간은 가고 이 노래가 남겨지겠지 이 감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나 끄적였던 가사들을 이곳에다 담았어 너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아 당당하게 서있어 하지만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해 지금도 너를 떠올리네 네가 모르게 yeah. 나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Yeah. 네가 모르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This song is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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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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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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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on't know This song i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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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나도 알아 내 손을 네 몸에 댈 수 없어 너무 멀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 욕심 너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자기 바라지 yeah. 나도 알아 내 손을 네 몸에 댈 수 없어 너무 멀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나도 모르게 커져가는 욕심 너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자기 바라지 This song'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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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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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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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ut you don't know This song's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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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감사합니다. 스누퍼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네가 모르게 어떻게 두 분 잘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운데 네, 아쉽습니다. 왜 네.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 준비한 만큼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 네, 너무 아쉬워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니 워너비하고 비트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세빈 씨는 랩을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아, 근데 수현 씨가 오늘 랩을 할 줄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네. 네. 전 래퍼가 아니어가지고. 네. 잘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수현 형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뭐 보컬이라든지 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친구 옛날부터 많이 해가지고. 네.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원업이 어떻게 들었어요? 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다섯 분, 여섯 분인가요? 아, 다. 왜 난 왜 껴요? 선배님도. 나는 진짜 못해요. 다 잘하시면 너무 찰지십니다, 다들. 아, 감사합니다. 찰진다는 표현을. 난 아까부터 찰지다고. 네.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사실 이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저희가요. 네. 저랑 정아 형이랑 같이 이제 네. 최근에 저희가 SNS에 이제 믹스테이프처럼 뿌린 노래가 있는데 사실 그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네. 음원으로 발매된 게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못 했는데 살짝 불러볼 수 있어 그럼? 네. 네, 제 앞부분은 네. 주말이면 넘쳐나지 여유 불이 꽃을 찾다 보니까 너 스킬러 모두가 때 빼고 광대다 보니 too much 한 패션 여기저기서 나무해 네, 이런 곡 가로수길을 가야 할 것만 같아 여기서 나무해요 가로수길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세빈이가 네 제 수현이 형이 자작곡을 이렇게 떠넘기기예요? 네,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일단 뭐 그래서 세 팀의 우리 노래를 다음 잘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팀의 홍키라를 위해 준비해준 라이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노래 말고 저 이것도 좀 잘하는데 뭐 약간의 그런 조그만한 개인기라든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또 뭐 저희 어머니가 네. 치과에서 일하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스케일링 소리 들어가지고 예. 그 스케일링 소리를 또 아 그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거 무서운데 아닙니다 해보세요 자 제가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아 저 아프실 거예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독특하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스케일링 소리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피나 잇몸에. 이거. 너무 아파 죽겠어, 이거. 네, 알겠습니다. 또 누구 없어요? 저는 최민식 선배님 선배님 잘할 것 같아.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아. 얼굴도 닮았어, 뭔가.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 저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내가 막 내가 밥도 먹고 어떻게죠? 아 신문선 선배님 신문선 씨 하시면 네. 더 잘할 것 네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워너비는 없어요? 아 저 크리스티나 선배님 네. 여기 있습니다. 진짜로? 네. 어머 집중.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남편이 홍키라 좋아해요 아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웠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각 팀의 팀워크와 순발력 그리고 각종 예능 상식을 알 수 있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복불복 스피드 퀴즈 박수 총 세 가지 주제로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어요. 아이돌 그룹 그리고 KBS 프로그램 맞추기 그리고 노래 제목인데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노래 제목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는 멤버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문제의 노래들을 거의 다 알아야 된다는 그렇네요. 네. 노래를 모르면은 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 그러니까 가사의 노래 제목이 나올 경우에는 허밍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A45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허밍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어떤 팀이 어떤 문제를 뽑을지는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제한 시간은 또 60초고요. 제일 많이 맞힌 팀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코너 마지막 곡으로 그 팀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요 이 스피드 퀴즈 주제와 게임 순서가 적혀있는 종이가 들려있습니다 네. 자 레이디 퍼스트 할게요 네, 네 우리 워너비 분들부터 네. 이렇게 해서 누가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뽑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비트윈 뽑을게요 어느 거 할까요? 왼쪽 오른쪽 네, 네 왼쪽 거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누퍼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팔이 네. 좀 짧았나 봐요. 예. 자, 그럼 워너비가 뽑은 종이에는 몇 번 무슨 주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2번 노래 제목 맞추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 걸렸어요. 아이고. 아, 자, 2번이에요, 2번. 네. 자, 그러면 비트윈이 뽑은 종이는 뭡니까? 전 3번 KBS 프로그램. 아, 네. 프로그램. 오. 야, 이것도 타방송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들은 못 맞출 텐데. 네. 나는 KBS만 봐. 아, 역시. 자, 우리 스누퍼. 네. 저희는 1번 아이돌 그룹. 아~ 이거는 조금 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되게 잘 맞춰요. 저. 그래요? 자, 그러면 1번을 뽑은 스누퍼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주제는 지금 그거였죠. 아이돌 그룹.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문제는 누가 내고 누가 맞추실 건가요? 제가 네.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현 씨가 문제를 네. 내고 우리 세빈 씨가 네. 문제를 푸는 걸로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60초고요. 네. 노래 자. 제목으로 아니 그 노래를 불러서 아니요 그거는 우리 2번 주제만 아, 그러는 네. 거고요. 아이돌 그룹 설명은 그냥 편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면 아, 네. 됩니다. 자, 제한 시간 60초 초식해 주세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빅뱅 선배님.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 수줍어서 말. 선배님 선배님. 어 예. 모든 걸 걸고 날 들이키나 엑소 선배님 넘넘넘 어 넘넘넘 아이오아이 선배님 어 가슴에 숨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어 박찬 선배님 아 이거 뭐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 SM 어? 그 저희 최근에 했던 아 레드벨벳 선배님 아 맞습니다 가슴 선배님 어 슬퍼하지 마, no no no. 어? 혼자가 아니야, no no no. 어? 패스 없어요? 아! 아! 안 돼! You can't control, you can't 아! control. 패스 선배님. 오늘부터 우리는 여자친구 선배님. 잘 자요, good night. 빅패, 미안해, 선배님.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는 아까 그 방탄소년단이 정답이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방탄 선배님들. 에이, 방탄 선배님들. 방탄소년단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건 오답 처리를 하겠고요. 총 그래서 8개 맞췄어요. 아니 근데 다행이다. 노래로 다 맞췄어요. 네, 아. 네, 노래로서. 아니 그 그룹의 특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노래로 다 맞췄네요. 네, 네. 야, 이렇게 됐으면은 그 2번 문제를 뽑았으면 더 잘했었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스누퍼는 8 문제를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번 팀이에요. 어디죠? 워너비입니다. 네, 자, 주제는요? 노래 제목 맞추기. 자신 있습니까? 아미 씨? 네, 론 언니가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 론 씨가 문제를 내는 거고 우리 아미 씨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초식에 주세요. 오빠, 강남스타일. 그렇지.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다면. 5, 4, 3, 2, 1 그렇지 뭐였지? 미칠 듯 사랑했던 기알레 너는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그렇지 나는요 오빠가 아이유 좋은 날 그렇지 우리 집은 택시 드라이버 영화 대교 그렇지 그렇지 패스 있어요? 패스 패스. 나 허리가 많이 34요. 어머님이 누구니? 그치? 나는 누굴 만나도 소송자. 그래요? 7개 맞추셨습니다. 아니 이 노래를 몰랐어요. 이 노래. 어느새 길어진 이 노래를 몰라요? 그게 계속 기억이 나. 계속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의 꽃이었는데 이
노래를 몰랐구나. 중간에 너무 정말 잘 아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못 맞췄어요. 뭐였죠? 그 다행이다 아닙니까? 그대를 만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 나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아,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7개예요, 7개. 와우.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누가 맞추고, 아, 우리 비트윈이죠? 네. 자, 누가 문제를 내실 건가요? 제가 문제를 냈는 게 네, 괜찮을까요? 네. 제 TV를 잘 안 봐가지고 되게 어렵네요 이게.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아, 네. 제가 봤을 때 이 3번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이 네, 3번이 맞아요, 짱이에요. 네. 자, 어떻게 그럼 우리 윤우 씨가 문제를 맞추는 거고 네. 우리 정아 씨가 네. 문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파이팅. 네. 준비됐어요? 네. 자, 60초 초식에 주세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무슨 뭐뭐뭐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어. 정답. 패스. 패스. 그리고 토이 선배님이 나왔고 그림에 그리는 뭐 프로그램인데 토이 선배님 나오셨고 밤에 노래 부르고 유열의 스케치북. 그치 그치. 일요일 9시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코너 개그 콘서트. 그치 우리 금요일 날 스케줄 뮤직뱅크. 그치. 오늘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어둠은 맛집. 6시 끝이 되고요. 이거 DJ 특공대. 그치 그치. 잘한다. 빠빠빠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빠빠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오지어 선배님 최근에 나와갖고 오마이 금비? 어? 뭐가 왔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치. 지금 쳐야 돼. 크리스마스에 뭘 치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도전 골든벨이 왔습니다. 네. 역시 연말엔 트라이앵글. 아니 근데 이거 이거를 패스했어요. 2번을 2번이 뭐예요? 네. 그거 잘 봐요. 박보검. 구름이 그린. 그렇죠. 그렇죠. 한 단어로. KBS가 낳은 아들. 이거를 모르다니 이거를. 아쉽습니다. 네. 야, 그래도 잘했어요. 네. 프로그램 되게 잘 설명했다. 네. 근데 또 나머지는 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진짜 잘한다. 자, 현재 1등 팀이 지금 8개의 스누퍼 8개를 맞췄거든요. 네. 어떡하죠? 자, 이렇게 돼서요. 끝곡은 또 본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승하신 소감은 어때요? 아, 일단 저희가 사실 네. 이렇게 1등 할 줄 몰랐는데 네. 생각보다 세빈이가 네. 아이돌 음악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네. 옛날 곡을 말해도 척척 이렇게 아니, 잘 본인 가지고. 설명하는 본인이 더 대단해요. 그래요? 네. 진짜 아무 설명 없이 노래로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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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명하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2집 앨범에 네. 수록되었던 타이틀곡 저희 스누퍼의 대표곡 지켜줄게.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 뭐한 거야? 지켜줄게. 알겠습니다. 네. 얘기한 노래 준비하겠고요. 오늘 비트윈 워너비 그리고 스누퍼와 함께한 신인물사전 신년특별판 2017 별을 쏟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세 팀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워너비 어땠어요? 너무너무 네.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스누퍼 어떠셨어요? 저희 항상 여기 나오고 싶었거든요. 데뷔하고 부터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또 1월 1일 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인데. 어땠어요, 비트윈? 네,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고맙습니다. 되게 네, 영광이었고요. 되게 네,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코너가 신인물사전이기 때문에 각 팀에 대한 정의를 직접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새해니까 이루고 싶은 꿈, 소망을 담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뭐 올해 음원 차트 1위를 할 아이돌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비트윈. 네. 한마디 네. 해주세요. 비트윈. 저희는 올해 뮤직뱅크 1등을 할 팀이다.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네. 자, 스누퍼. 스누퍼? 저희 스누퍼는 항상 팬들과 영원히 함께할 팀이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워너비. 저희가 아이돌에 비해 나이대가 다 10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 언니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키라 신인물사전 신년특별판 워너비는
국민 언니돌이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팀의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새해 첫날에 함께한 만큼 올 한해 세 팀의 활약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 워너비 그리고 스누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팀 보내드리면서 우리 복불복 스피드 퀴즈에서 우승한 팀이죠. 스누퍼의 지켜줄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팀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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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